오늘의 요리, 도토리 묵전과 무생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도토리 묵전은 먼저 도토리 묵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한 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그런 다음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시금치는 밑동을 잘라낸 뒤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오이는 얇게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밑간한 도토리묵을 앞뒤로 지져주세요. 다진 홍고추,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통깨, 멸치액젓, 물, 식초, 참기름, 매실청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손질한 시금치, 오이, 양파, 채썬 풋고추, 홍고추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도토리묵전을 고루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념한 채소를 곁들여주면 도토리묵전 완성! 무생채는 먼저 무는 결을 살려 채 썰어주세요. 식초, 유자청, 소금을 섞어 절인 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채썬 무를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인 무에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다진 새우젓,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설탕, 조청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에 버무린 무와 양념을 고루 섞어줍니다. 송송 썬 쪽파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무생채 완성! 오늘의 요리, 도토리 묵전과 무생채로 건강 별미를 만들어보세요. 아, 선생님 지금 식탁에서 그 유자의 향긋한 향도 올라오고 요 묵이 어떤 맛이 너무 궁금해요. 네네네. 빨리 한번 먹어볼까요, 선생님? 네. 요거 시금치죠, 선생님? 네, 시금치를 이제 생으로. 먹어볼게요, 선생님. 네. 저도 사실 이 묵을 이렇게 전으로 만들어본 건 처음인데 맛보겠습니다. 야, 선생님. 네. 이게 묵 원래 씹으면 네. 팽글팽글하고 씹히잖아요. 네네네. 입에서 녹아요, 선생님. 그죠. 근데 되게 식감이 진짜 신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녹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재미없게 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어울리게. 네네네. 그래서 생채 소랑이 드실 때 더 한몫을 해요. 지져서 드시면. 그리고 왜 이 무게 이렇게 쌉쌀한 향 있잖아요. 그게 네네. 은은하게 나가지고 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잘 먹고. 예. 네. 근데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입안에서 녹으니까, 살살살 녹으니까 이 채소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드레싱 있잖아요. 네네.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 묵과 채소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 드레싱을 만들어서 다른 거랑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샐러드에 드셔도 돼요. 네. 야, 도토리묵 정말 대변신인데요. 네, 도토리묵은 아무것도 안 두르고 부쳐도 맛있다는 거. 야,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생채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유자를 꼭 넣은 생채를 한번 맛볼게요. 자, 어떤 맛이 날지. 네. 유자청을 많이 안 넣었잖아요. 네네네. 적당량 넣었는데 네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유자 향 나요. 네네. 느낌이 그래서 무생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과일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이 나서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새콤한 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익으면 밥을 비벼드셔도 맛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수나 라면에 이렇게 곁들여주셔도 맛있죠. 지금 상태로는 선생님, 네. 비빔국수 있잖아요. 맛있겠어요. 이거 끝장이에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생채가 이제 보통 엄마들이 하시면 숨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예? 이제 주의하실 게 결을 살리라는 거. 오. 결을 살려야 이렇게 숨이 죽어도 아삭아삭함이 살아있어요. 아삭함도 살아있고 그 무의 그 아린 맛이라고 해서 딱 짧은 맛? 네네네. 아, 그런 맛이 전혀 안 나요. 그거는 이제 유자청이 잡아주세요. 와, 이 정도로 잡는 거예요? 네네네. 자, 꼭 만들어보시면 정말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네네. 내일은 선생님께 제가 요리를 직접 배워본 날이에요. 네네네. 내일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인기 요리, 탱글탱글한 새우를 한입에 쏙, 새우 교자. 기대 많이 해주세요.